선미수님, 저는 수원교구의 성필리포 생태마을 운영하고 있는 황창현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저는 사제가 된지 32년이 됐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지금 33년째 사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 여러 가지로 불안정하죠. 일단 세계 지금 정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고 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서로 테러를 하고 전쟁을 하고 복수를 한다고 지금 라파라는 지역에 이스라엘이 마지막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1,400명을 아주 무참하게 잔인하게 죽였죠. 거기에 이스라엘은 분노한 나머지 200만 명의 가자지구 팔레스티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래서 세계 정치 상황이 불안정합니다. 또 경제도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불안정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석유값이 뛰었고 식량값도 뛰고 밀값도 뛰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식량에 의존하고 해외 식량에 의존하고 해외 에너지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중동의 불안정함도 결국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는 더욱이 세계가 평화로워야지 우리나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세계가 불안정하면은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는 더욱더 불안정한 그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죠. 더욱이 코로나19 2019년 정확하게는 2020년부터 21, 22, 3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코로나에 중국이 완전 봉쇄를 합니다. 외출을 못하게 하고 그 바람에 자영업자들, 뭐 소농 상공인들 전부 다 경제를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쪼그라들었어요. 아파트는 너무너무 많이 져갖고 아파트가 1억 채가 빈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동산 경기도 떨어지고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도 주머니에 돈을 쓰지 않고 그 바람에 중국 경제 덕분에 우리나라가 3만 달러에 딱 올라섰는데 지금 3만 달러에서 주춤하고 있어요. 더욱이 지금 미국은 트럼프, 바이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아주 비등비등해요. 뭐 누가 되든 우리나라한테는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죠. 더욱이 일본도 경제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어요. 일본도 엔화가 너무 약세가 됐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거기 일본 여행 다니기 좋다고 그래서 일본을 여행을 아주 좋다고 다니는데 결코 좋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패권 그러니까 내가 세계 1등이야. 그런데 중국이 네가 무슨 1등이야. 내가 한번 덤벼볼게. 그러다가 한대 지금 세게 맞아갖고 중국이 여러 가지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허우적거림에 중국이 헤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대만을 통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대만 통일 침략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세의 불안정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현 대통령이 시대적인 상황을 정세를 파악하고
나라 경제 상황을 좀 파악해 갖고 현명한 대처를 하면 좋을 텐데 지지율이 3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0% 말에서부터 30% 초반을 왔다 갔다 하죠. 따라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이 아주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보수 쪽으로, 젊은 층들은 진보로 아주 극단으로,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극단으로 갈라져서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통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면은 해결책은 뭐냐?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해결책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인구가 14억 5천만 명입니다. 14억 5천만 명인데 제가 2010년 아프리카를 다닐 때 6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14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030년, 40년에는 30억으로 늘어나는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경제, 정치, 또 우리 실업률, 젊은 층 무슨 취직, 활동, 이 모든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고통의 대륙이 아니고 가난의 대륙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희망의 대륙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 아, 나는 나중에 나이 먹어갖고 산속에 들어갔고 예쁜 농장 져놓고 행복하게 살 거야 꿈꾸는 사람. 나는 은퇴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아메리카에 가갖고 가난한 아이들 학교도 줘주고 영양 공급도 해주고 빵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은 사실은 대부분의 백성들 국민들 가운데 90%는 꿈으로 끝나요. 예, 꿈만 끄다가 후회하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죠. 꿈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은 한 10% 정도 됩니다. 아, 그래도 뭔가를 해갖고 대륙으로 떠나고 가난한 나라로 떠나고 아니면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뭔가 꿈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은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꿈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가고 꿈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도 아주 행복한 케이스입니다. 꿈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느님한테 감사하고 꿈속에서 사느니만큼 내가 꿈을 꾸었고 꿈을 실현하고 꿈속에서 사느니만큼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 우리나라 지금 제 다볼사이버 성당 유튜브 구독자가 42만 명입니다. 42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독자가 있죠. 제가 뭐 미국이나 또 아프리카에 가서 나 팔로우가 40만 명이다. 그럼 다 눈이 이만해요. 와, 그렇게 많으냐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저를 따르는 42만 명의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고 꿈속에서 사는 분들하고 내 꿈을 나누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신부가 될 때 33년 전에 막연하게 언젠가는 내가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사니까 가난한 대륙으로 가리라. 근데 2004년에는 다음은 아프리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꿈을 꿨죠. 그리고 2013년 그렇게 꿈을 꾸다가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습니다. 아, 잠비아를 가서 꿈을 실현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한 10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이제 11년 됐네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요즘은 꿈을 꿈속에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농장을 가꾸어서 먹는 양식이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겠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기아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대륙이 아니에요. 예, 오늘 화면 동영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갈 겁니다.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우리 이용훈 마티아 수원 교구장 주교님이 방문하면서 저도 가서 뭐 준비 없이 찍었지만은 그 찍은 모습들을 영상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내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의 신비함, 아프리카의 희망, 아프리카의 미래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옥수수 흉작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한 12분짜리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 뭐 모종 가꾸는 거, 그 다음에 고추 심어 놓은 거, 또 무슨 옥수수 심어 놓은 거, 소나무 모종 가꾸는 거 많이 영상에 나갑니다. 제가 뭐 한국에서 계속 살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가 좀 짧습니다. 중간중간 우리 천세용 신부님께서 영어 자막으로 안 띄워도 이것저것 설명을 천세용 신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번 보시고 이 오늘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아이들, 뭐 어른들 문화, 생활, 포크레인, 그 다음에 용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신학교, 뭐 많은 꿈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스트레스, 지금 여러 가지 영상. 저도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훑어보는데 너무 자극적이고 막 낚이는 것 같은 그러한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낚이는 영상이 아니고 마이크가 빠졌어요. 그래도 뭐내 목소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거 없이 아마 막힘없이 나갈 겁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기 댓글부터는 저도 성실하게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7월 달에 또 아프리카를 또 갑니다. 그때는 우리 촬영팀들도 같이 가니까 그땐 더 아름다운 영상 올려서 저하고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꿈속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함께 아프리카에 가서 더 아름다운 세상, 더 행복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바라고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은 저도 댓글을 달아드리고 구독, 저도 더 많은 분들이 구독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은 진짜 아프리카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눈물이 아니고 아프리카의 미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제가 굉장히 웃긴 영어를 하는 게 중간중간 나올 텐데 웃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천 임마누엘 원장님, 네. 그 지금 옥수수가 3년 만에 지금 대가뭄이 네, 왔거든요. 가뭄이 근데 심했죠. 사실은 이 정부가 이거를 우리가 사서 나눠주고 싶어도 못 나눠주거든요. 안 파니까. 왜 네. 안 파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참 희한한 게, 네. 원래 이게 정부에서도 그 옥수수 농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싸게, 옥수수를 수매를 싸게 하고, 구입을 해서, 예. 예, 시민들한테, 네. 서민들한테 싼 가격에 판매를 하거든요. 네. 옛날 우리 그 쌀, 정부미처럼요. 네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사가지고, 네. 뭐, 나는 양도 줄었지만, 그나마 있는 것도 사가지고, 옆 나라에, 예, 콩고에 팔고 팔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주식인 우리로 치면 쌀이 나라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고, 일반 그 국민들은 먹지 못하는데, 그것을 팔아서 이제, 정부는 참 이게 안타깝게도 계속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사서 하는 것 나눠주고 같아요. 싶어도 네. 팔질 않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입할 수가 없어요. 예. 구입할 수가 없어요. 옥수수 나가도 자체를. 옥수수 가루, 심화 가루를 찾기가 힘듭니다. 네. 있어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옥수수를 지금 계속 심고 있는 거고요. 그럼요. 옥수수 농장을 계속 늘려야 돼요. 사실 저는 옥수수가 이렇게
상품 작물보다는 이렇게 떨어진다. 여기 더 이렇게 좀 더 좋은 걸 심어서 좋은 유통을 해서 그걸 다시 이곳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아, 옥수수가 급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당장의 주식이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싼 가격에 공급을 할 거고 네. 또 안 되면 그냥 주기라도 해야지. 그럼 그러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네. 더 많이 네. 예, 네. 땅을 넓혀나가고 옥수수를 심을 예정입니다. 네. 롬발 오케이. Yeah, so this is our cucumber. 아, cucumber. 오이라고 그래요. 오이입니다. 오이가 아주 열렸죠. 오! 이야, 오이입니다. 오, 이거 한번 먹어보게. 그냥요? 그냥. 뭐 여기 필요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자, 네. 오이. 한번 해봐, 내가 먹을게. 네. 여기 오이는 좀 찔겨요. 아, 이거 왜 안 찔겨요? 오케이. 자, 오이입니다. 자, 이거 나를 좀 카메라를 잡아줘. 자. 안 잡히는데요? 아니. 예, 잡히지. 예. 자. 오이 우리 롬바르가 키우고 우리 소장님 천시분이 한 겁니다. 오이 드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delicious. Delicious. Yeah. So thank you. As you can see here, it's quite. 맛있네. Yeah. This is delicious. 병이 들었다고 그래. 병이. Yeah. Because of this land, Casaria land. Feta land just small part like this. And the layer is rocks. This one. So what is happening when we pour water? The heat of the rocks are coming up. So as a result now, this disease has raised some are drying. So what we are doing or what we need to do is to make those manure there. After the load again we cover the line. So next. 여기가 사실은 네. 자꾸 병이 생기는 이유가 네. 여기 돌들이 예, 이렇게 부닥치고 네. 그러면 여기서 나쁜 것들이 올라와 갖고 병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버를 좀 해보면은 훨씬 좀 덜 병이 들 수도 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게 수술 만든 자리에는 농사가 잘 된다는 게요. 그렇지. 그게 다 녹아 내려버리니까. 그래서 이 돌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가 탄광 지역입니다. 네. 커퍼벨트 지역이라 여기 안에 철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오이가 닿기만 하면 병이 생긴다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이가 자라다가 올라가다가 꺾이면 죽어요. 그래, 오이가. 당연하지. 오이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좀 높게 해서 줄을 매주라고 설명. 여기 친구들이 이게 농사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And again here. This year. Because of no much rain. Yes. Because of rain. Are coming there. So if you do this, see? 병이 들은 거야. This. 네. 벌레가. Yeah. So making to survive of maize in the garden very difficult. When rains a lot, this one dies because of water. But this time we don't have rain. Very difficult. 비가 오면 제가 죽는데. 비가 올해 특별히 비가 오지 않아 갖고 이런 것들이 생명력 있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옥수수가 알맹이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굉장히 어려운. 자기네들의 숙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처음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참 이런 게 잘하는 게. So already here. Already here. This is the broomio. This one gives the pollen to the coming baby. This is the pollen which comes from here to tries the baby here. So already here eaten and also. Somewhere, maybe 지금 점점 내려가면서 이 벌레들이 먹는다고 그래요. 계속 이거를. 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So you can water this one, waiting to harvest, but you can't harvest. You have wasted money already.
이미 이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이 농장 그 직원이 네 명인데 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지금 와서 이렇게 잡아주고 사실 농대를 나온 친구도 이걸 몰라요. 저 친구가 말했듯이 철분 있는 저 락이라고 저 아까 제가 계속 그러잖아. 안다. 이거 지금 이거 다니까 얘네들 네. 병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네. 다니까 이거를 네.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안다게 해줘야 되거든. 빨래집게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자꾸 이제 하나하나 하여튼 내가 한국에서 많이 보내줄게 자료를. 네. 롬바를 한국에 유학을 시키세요. 안 돼? 아니 또 배워서 일단 지금 파이프로 물려 이게 잠깐 왜 이게 저희가 앞으로 이제 할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갖고 저기 그거를 키워 올리브를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 그 사막에서 이걸 키워.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이석기 소장의 작품입니다. 자, 우리 자랑스러운 이석기 소장님 왜 이 생각을 했어요? 아 한국에서 본 것도 있고요. 음흠. 사실 이게 이제 물을 너무 뜨거울 때 주면은 식물이 죽으니까 그렇죠. 아침에 좀 일찍 줄 수 있게 이 경비들이 다니면서 아침에 물을 열어주고 음흠. 이제 나머지 커뮤니티 하는 분들은 풀 뽑아주고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좀 시스템을 한국에서 이제 좀 그 40mm 파이프를 주문했어요 지금 거의 만매다가 옵니다. 만매다가 지금 현재 한 500m 와서 실험을 했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거는 분사식으로 해서 만매다를 주문을 해서 계속 농장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럼요. 이거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저를 초청을 했거든요. 이 농장을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한 방울씩 하는데 그 사막, 네게부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막에 올리브가 자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불가능한 건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불가능한 거 없는 거를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우리 엠마랑 롬바르가 함께 롬바무. 롬밤. 그냥 밤으로 끝냈습니다. 롬밤. 네. 롬밤. 쏘리 롬밤. 아, 웃는 게 아주 예쁘네. 행복한 미소를 갖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이게 뭐를 심어 놓은 거야? 고추. 오케이. This is a 50 by 50. 50m. Plot for green paper. 아까 여기 다른 데다 심었다고 그런 게 여기구나. What we are doing, 원님. We have made this fallow here, and we have planted this, but no budding first. After 2 weeks, we put fertilizer and manure, then it buds more. Then after again 2 weeks, we put manure and bud again. So which means this one who have double roots. The roots down and another will form there. Which means we are going to have a big tree like this one. That one you have seen. We have one by 1 meter. 1 meter. Yeah. Okay. Okay. So that if this one grows up to here, and this one will grow up to here, the passage will be like smaller. Okay. 아 이 친구가 지금 그린 콩이 뿌리가 두 개가 내려간다고 그러네. 네. 뿌리가 두 개가 내려가고 자라기도 하고 여기다만 물을 주기 때문에 이 양쪽에는 풀이 잘 안 자라갖고 얘네들이 건강하게 자란다고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머리가 좋으네 아주. 오케이. 전문가입니다. Good. Good explain. 아, 이렇게 농장이 이렇게 꾸며지고 만 메타. 이거 더 많이 해야 돼. 여기만 자라는 거야 지금. 다른 건 안 자라고 여기만 물을 주니까. 이야 진짜. 저쪽 넘어갔으면 거기 이제 한국에서 온. 아 좋습니다 아주. 이야 보너스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내 7월 달에 올 때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 감사합니다.